덥고 땀이 날 때 시원하게 마시는 맥주. 알고 마시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차가운 맥주를 마시려고 잔을 얼려두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라거 계열 맥주는 5도에서 10도 정도, 에일 맥주는 10에서 15도 정도라야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맥주잔을 얼리면 생기는 미세한 얼음 결정체가 거품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맥주 맛의 핵심은 거품? 동긋하게 올라온 거품은 맥주와 공기의 접촉을 막아서 맛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맥주 한 잔을 몇 시간씩 마시는 게 아니므로 거품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잔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는 말도 있죠. 향이 풍부한 맥주는 얇고 입구가 넓은 잔에, 차가워야 제맛인 맥주는 두꺼운 잔에 마셔야 합니다. 맥주와 어울리는 최고의 안주는 무엇일까요? 맥주색이 짙을수록 초콜릿같이 맛과 색이 진한 음식과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합니다. 비를 기다리게 하는 이색 우산이 하나둘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인기 캐릭터가 새겨진 우산부터 우산 손잡이에 불이 들어오는 광선검 우산, 어두운 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손잡이가 컵 받침으로 만들어진 컵걸이 우산,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플 우산이라 불리는 이 우산은 그냥 보면 평범한 우산 같지만 펼쳐보면 길이가 1m를 넘는데요. 대가 두 개 있는 2인용 우산인데 친구, 연인끼리 같이 써도 어깨가 젖지 않는다는군요. 접었을 때 더 예쁜 우산도 있는데요. 장미, 옥수수, 가지, 당근 등 재미있고 예쁜 모양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유혹합니다.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면서 최근엔 반려동물용 우산도 등장했다는군요. 최근 상식을 뒤집는 역발상 마케팅이 사람들의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한 편의점 안, 요즘 같은 푹푹 찌는 날씨에 뜨거운 군고구마를 팔고 있는데요. 날은 덥지만 다이어트 음식으로 인기가 높아 젊은 여성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또 바닥 쪽에 뚜껑을 만든 아이스크림은 아랫부분을 자르지 않아도 쉽게 파먹을 수 있습니다. 의류시장에도 역발상 제품이 등장했는데요. 여성용처럼 봉제선이 없는 기능성 남성 속옷. 속옷이 비치지 않는 데다 몸매를 돋보일 수 있어서 젊은 남성들에게 좋은